윤상민입니다. 카드르 의대를 졸업하고 이비인후과 의사로 재직을 하다가 사진으로 돌아섰는데, 사실은 그 카드르 의대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좀 하고 97년도에 이제 개업을 했다가 전문적으로 완전히 전업 사진가로 전환 하게 된 거는 2018년도 그때부터입니다. 제 사진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사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보통 사진은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고 촬영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저는 카메라를 움직임으로써 이제 그림처럼 표현이 되는 그런 사진을 세계 최초로 이제 창안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냈더니, 그 책을 보고 미국 그 다크룸 갤러리에서 이제 저를 초대를 해가지고 2007년도 1월에 거기서 이제 전시를 하고, 한국보다 먼저 미국에서 제가 사진작가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전시를 하고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초대전을 갖고 있다가, 중국, 제가 이제 한중미술협회에 들어간 이후에 거기서 이제 좀 전시할 기회를 많이 가져서 중국 무산시 미술관에서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전시를 했고, 거기서 이제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서 갑자기 이제 테레비 방송국에서 와서 취재를 하고, 그거를 이제 비중 있게 뉴스로 방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엔시, 이제 웨이한시 미술관에서 이제 또 초대를 해서 내가 거기서 개인전을 하면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굉장한 뜨거운 반응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저한테 제자로 오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TV 뉴스 방송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작업을 좀 더 새로운, 조금 더 새롭다기보다는 이제 저로서는 같은 거를 반복하기 싫으니까 그런 작업들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처음 초창기 사진하고 지금은 사진하고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진은 지금하고도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